이번에 우리가 읽을 사설은 두 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1차 사과 성명을 냈는데,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너무 부족했고, 또그 이후에도, 각종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엊그제 11월 4일 또다시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과하고, 이제 검찰 수사까지도 받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지금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그 형사상 소추라는 것은 그 공소 제기한다는 게 검찰에서 법원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소를 제기하는 게 공소 제기야. 공소를 제기해서 그 소송을 수행하는 거그 자체를 형사 소추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 어떤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 지금 일어난 사건들은 내란이나 외환처럼 뭐 그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다수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도 법 앞에는 평등하고 조사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임 중에 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검찰 조사는 받아야 되고, 또한 퇴임 후에는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사를 해놔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거든.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그 필요하면은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힌 걸 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중앙일보하고 세계일보가 거의 논조는 비슷한데, 중앙일보 사설은 대통령 수사, 검찰 존재 이유를 걸고 철저히 파헤쳐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세계일보 제목은 대통령 직접 조사해야 신뢰 얻을 것 이런 제목이네. 먼저 중앙일보 사설을 살펴볼 건데, 저번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 사설을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읽기가 편할 거야. 그렇더라도 그 여기에 나온 몇 가지 단어들 좀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테니까 먼저 그거 먼저 익히고 시작하자. 국정농단, 국정은 국가의 정치, 농단은 그때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서 혼자 다 차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는 거, 정치를. 최순실 씨가 쥐락펴락했다. 이게 국정농단이야. 미증유라는 표현 했었지. 일찍이, 일찍증자에다가 있을 유자, 일찍이 있었다. 미, 아니다. 일찍이 있지 아니었다. 미증유. 초유의 일이다라고 똑같은 말이야. 초유,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 불소추.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외환이나 내란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권한. 그게 불소추 특권이야. 특권. 대통령한테 특별히 준 권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 권리를 주지 않는데, 대통령에게만 줬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하는 거야. 출범. 어떤 정부나 기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을 내딛고 시작하는 걸 그런 상황을 출범이라고 그러지. 아부. 아부는 아첨이라는 말하고 같다. 나무 비위를 맞춰서 알랑알랑 되는 거. 아부. 간신배들, 몰입배들이 이렇게 아부 아첨을 하지. 그리고 부역. 부역이라는 것은 국가나 단체가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임금 주지 않고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한테 책임을 맡기는 거. 그게 부역이야. 어디 나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비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정권의 뜻에 맞춰서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힘을 보태주는 게 그게 부역으로 그렇게 통상 쓰이고 있어.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독립운동 투사들을 많이 잡아내고 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 다 부역자들이야. 일제 부역자들. 6.25 전쟁 기간 때 그때는 또 북한에 앞잡이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도 북한에 또 부역한 사람들이고. 소환은 그 부르는 거, 조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 이거 일각, 여당 일각 하면은 한 편이나 돼. 한 편. 한 구석. 일부에서.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서면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방문조사는 직접 비지트 해가지고 조사하는 거고, 서면조사는 레터, 그러니까 문서로 질문지를 보내고, 그런 그 상대방이 답을 거기다 보내는 거, 그게 서면조사지. 그리고 전모, 전모는 전체 모양, 전체 모양이니까 사건의 실체 모든 것을 다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겠죠. 전모. 직권남용.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걸 남용, 그 권한을 벗어나서 더 자기의 권한 밖에 일을 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그래. 그리고 공범은 저번에 설명했지만은 어떤 범죄에 있어서 주범과 동등하게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걸 공범이라고 그러지. 주범 있고 주범의 지시를 따라서 도와준 사람들, 그걸 종범, 종범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근데 공범은 주범하고 거의 대등한 정도의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야. 명심은 마음속에 새겨두는 거. 명자가 이거 한번 한자 하나 알아도 쇠김에 이렇게 쇠김, 쇠김은 쉬우니까 쇠김에 이름 명자. 이게 색일 명자. 이런 한자 조 방법을 회의 문자라고 그래. 한자는 상형 문자는 흙토, 나무목, 내천 이런 자연이나 어떤 그 사물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게 상형 문자야. 그런데 상형 문자만 가지고 한자를 다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상형 문자로 만들어진 한자들을 합쳐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그런 게 회의 문자라고 그래. 두 개 한자를 합쳐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갖게 된, 의미를 갖게 되는 한자를 만들게 된 회의 문자인데, 회의 문자하고 좀 헷갈리는 게 형성 문자라는 게 있어요. 형성 문자. 형성 문자는 좀 이따 그 세계일보 사설에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부분하고 뜻 부분이 달라. 음은 소리, 한자의 그 소리를 내주는 거고, 뜻은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게 돼. 그걸 뒤에서 단어를 하나 보여줄게. 중앙일보 사설 먼저 읽어볼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68년 헌정사상 미증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주장하기에는 전국 상황이 위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지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 씨가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이권을 챙겼는지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는 물론 정부 강요와 측근 인사들이 최 씨를 위해 어떻게 아부를 하고 부역을 했는지도 파헤쳐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박 대통령의 소환 방법과 시기 등을 둘러싼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국가원수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국정 파행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서면 또는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검찰은 인식해야 한다. 9명의 검사를 충원하면서 웬만한 지방검찰청 규모로 확대된 특별수사본부는 김수남 총장의 지시처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선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최 씨를 구속하면서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약한 직권남용의 공범 등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번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검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꼼수를 부리다간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란 것을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누구 눈치를 볼 거냐는 일선 검사들의 주장처럼 이번에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천문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검찰이 수사에, 대통령 수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 형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외환이나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그 조항 때문에 대통령 조사할 할 거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수사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각오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검찰이 밝힐 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최순실 씨가 어떤 국정 개입을 했고 어떤 이권을 챙겼는지 누가 그걸 도왔는지 대통령은 또 각종 의혹에 어떻게 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촉구지 그러니까 검찰은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라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한 얘기야 일각에서 서면조사 방문조사 얘기 나오는데 이건 국민 인식하고 동떨어져 있다 그 말은 직접 조사라는 얘기야 검찰로 불러서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청 입구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기자들 질문도 받고 들어와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아라. 그걸 소환조사라고 그러는데 소환조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검찰이 최근에 수사본부를 확대하고 또 총장이 그 철저 수사를 이렇게 지시했는데 전공법대로 꼼수 부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지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수사해야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제목이 됐지. 대통령 수사 검찰 존재 이유를 걸고 철저히 파헤쳐라. 근데 마지막 문단에서 하나 좀 그 쉽지 않은 용어가 있는데 제3자 뇌물하고 직권남용 이런 부분인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그 법에 따라서 정해진 권한이 있어. 그 권한 밖에 일을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야. 제3자 뇌물수수라는 것은 이게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야. 공무원이 뇌물이 되려면 공무원이어야 해. 공무원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바꿔서 금전상의 이득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받는 것을 받거나 받을 걸 약속하면은 뇌물죄가 형 성립이 돼. 명시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 명시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고 암묵적 묵시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침묵은 했지만은 서로 다 알아먹 볼 수 있는 상황을 암묵적이다, 묵시적이다 그렇게. 근데 뇌물은 공무원에게 암묵적으로 또는 그 명시적으로 해야 그 어떤 경제적 이익,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제공하는 경우가 뇌물인데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최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제3자 뇌물수수.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할 때 이런 경우는 좀 뭐 복잡하지만은 최 씨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나온 그 죄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고 다음에 혹시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고 짧게 요약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루어진 최 씨의 그런 국정농단 행위 그리고 누가 도왔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이런 걸 다 밝혀라. 조사 방법을 놓고 서면이나 방문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가당찮다. 소환조사만이 국민의 정서하고 부합하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규모를 확대하면서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가뜩이나 최 씨 구속하면서 혐의 적용을 놓고 의심을 살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꼼수를 부리려고 했다가는 국민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원칙대로 철저하게 파헤쳐서 존재 이유를 내비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세계일보 사설도 한번 살펴보자. 세계일보 사설에서도 미중유가 나오네. 미중유 초유 처음 있는 일을 초유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그리고 긴급체포는 검찰 용어인데 어떤 피의자는 뒤에서 나오는데 또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그 피의자고 참고인은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 어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의심을 받는 피의자는 언제든지 그 불러서 조사하다가 범죄가 거의 확정적이 됐어. 뭐 참고인 조사라든지 증거를 통해서. 그럴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체포해버리는 거야. 조사 도중에. 그게 긴급체포야. 긴급체포를 하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돼. 그 안에 청구하지 못하면은 그 피의자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다시 자기가 증거를 보강한다든지 참고인 조사를 더해서 다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래야 되지. 긴급체포는 그런 거고. 분분하다는 그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뜻이야. 분분하다. 이 사설에서 일각이란 표현 쓰고 있네. 한편이란 뜻이라고 했지. 가당찬다. 가당찬은 일이다. 전혀 사리에 안 맞고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일이고 전혀 옳지 않은 일이다. 가당찬다. 그리고 여기 한자로 추호가 나오는데, 추호, 이 한자가 참 재밌는 말이야. 추호는 한 이렇게 써보면은 벼화, 이걸 벼화라고 그러는데, 쌀을 그 이렇게 생산하는 벼, 그걸 벼화고, 벼화변에 불화자가 들어가 있어. 불화. 이게 가을추야. 가을추. 가을추고, 호자는 털어고자인데 한자가 재밌어. 호는 고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 고, 높을고. 그 고자를 이만큼 쓰다가 입구만 하면은 고가 완성이 되는데, 입구를 쓰지 않고 털 모자를 써. 털 모자. 이게 털 모자거든. 추호, 가을털이라는 뜻이야. 짐승이 가을에 털갈이하면 하다 보니까 작은 그 솜털, 우리 아기들이 털이 조금씩 나오면 아주 잔털이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잔털, 작은 털. 그래서 추호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할 때 추호라고 그래. 추호의 주저함이라고 했으니까 일말의 주저함, 조금이나마의 주저함, 그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니까 한자어를 좀 알 때 호자, 이 호자, 그 고자하고 털모자가 합쳐졌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높을 고자와 이 아래에 있는 털모자가 합쳐졌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자를, 한자어를 형성문자라고 그래. 형성문자. 소리를 만들어주는 문자를 뜻해. 그러면은 소리 부분하고 음 부분이 따로 있겠지. 고, 고는 호하고 비슷해. 그 발음이. 그래서 이게 여 부분이 바로 그 음 부분. 음 부분이 되고, 이게 털에 대한 거였잖아. 털모자가 들어가 있잖아. 털모자가. 이게 이 부분이 그 음이. 뜻 부분. 음 부분, 이게 음, 이게 뜻.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를 형성문자라고 해. 형성문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다. 특검 수용 입장도 표명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박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라는 미중의 장면을 목격해야 할 국민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 검찰에 긴급체포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때 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지 법리적 해석을 놓고 논란이 분분했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상 소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적 있으나 당선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소추와 별개로 박 대통령 조사는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관건은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의 각오와 자세다. 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검사 3명에 맡기고 수사를 미적대다가 압수수색 시기를 놓치는 시기여서는 곤란하다. 박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애초 시큰둥하기만 했다. 뒤늦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어제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인원을 보강했다.
이제 수사검사만 32명으로 역대 최대급이다. 검찰은 그에 걸맞게 한치의 우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최 씨와 안전수석 등이 구속 기소될 이달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면조사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가당찮은 일이다. 직접 조사만이 정답이다. 어제 담화를 놓고서도 박 대통령이 일부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만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다. 서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행여라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추후에 주저함이 있다면 검찰은 수사를 일찍 접고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할 것이다. 이 사설도 4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대통령이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걸 보는 우리 국민 마음은 참담하다. 중앙일보하고 거의 비슷한 그 소론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그동안 그 대통령 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 84조 그 임기 중 불소추 특권 중앙일보 사설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이제 조사가 불가피해졌는데 검찰의 각오와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건 도라미 타불이다. 그래서 검찰이 한치의 우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그런 비장각오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네 번째 문단에서는 아까 중앙일보 사설에는 그 순서가 약간 바뀐 느낌이지 중앙일보에서는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의지를 결연하게 철저하게 파헤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세계일보 사설은 검찰의 수사 의지, 각오와 자세를 먼저 촉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조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야. 서면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가당찮다. 직접 조사만이 정답이다. 직접 조사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소환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지. 특히 세계일보는 검찰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사에 약간 주저주저하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일찌감치 자신 없으면은 수사를 그만두고 특별검사한테 사건을 넘기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중앙일보하고 세계일보의 그 구성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읽기가 아마 두 개를 읽다 보면은 아주 유사한 느낌이 드는데 글 쓴 사람들은 어떤 논지가 그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 글을 어떻게 쓸지 어떤 논지를 펼지 생각을 하는데 이 사설을 쓰는 분들은 굉장히 훈련된 분들이다 보니까 많이 써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될지에 대해 오랫동안 싸운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